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작지만 그 안에 생명의 비밀을 담고 있는 분자가 있습니다. 바로 DNA입니다. 이 작은 분자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결정하고 생명체가 유지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정보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분자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아름다운 이중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에서는 DNA의 이중나선 구조가 어떻게 생명의 기초를 형성하고 안정화시키며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생명의 비밀을 푸는 열쇠, DNA 이중나선의 신비. DNA 모양이 이중나선 구조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DNA 모양이 직선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염기서열의 안정화. DNA는 염기서열에 따라 단백질을 합성하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정보를 안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염기서열이 서로 결합하여 보호되어야 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염기서열을 서로 결합하여 안정화시켜줍니다. 2. 유전자의 복제. DNA는 세포 분열을 통해 자손세포로 전달됩니다. 이때 DNA의 염기서열이 정확하게 복제되어야 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염기서열을 정확하게 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 유전자의 전사. DNA의 정보는 RNA를 통해 단백질로 전달됩니다. 이때 DNA의 염기서열이 RNA의 염기서열로 정확하게 전사되어야 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염기서열을 정확하게 전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염기서열의 안정화, 유전자의 복제, 유전자의 전사 등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염기서열을 안정화시켜줍니다. 수소 결합. DNA의 염기서열은 아데닌 A과 티민 T, 구아닌 G과 사이토신 C이 서로 수소 결합을 하여 결합합니다. 수소 결합은 매우 약한 결합이지만 DNA의 이중나선 구조에서는 수많은 수소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염기서열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발력. DNA의 염기서열은 서로 반발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발력은 DNA의 이중나선 구조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리적 구조.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나선형으로 꼬여 있습니다. 이 나선형 구조는 DNA의 염기서열을 안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구조입니다. DNA 모양이 직선이 아닌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보성의 원리. DNA는 상보성의 원리에 따라 A는 T와 G는 C와 결합합니다. 이 상보성의 원리 덕분에 DNA는 안정적으로 이중나선 구조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DNA의 복제와 전사. DNA는 복제와 전사를 통해 유전 정보를 다음 세대로 전달합니다. 이 과정에 있어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DNA의 이중나선 구조 덕분에 한 가닥의 DNA를 복제하여 새로운 DNA를 만들 수 있고 한 가닥의 DNA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습니다. 3. 수소 결합의 안정성. 따라서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수소 결합의 안정성, 상보성의 원리, DNA의 복제와 전사와 같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외에도 DNA의 이중나선 구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4. DNA의 안정성. DNA는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 손상될 수 있습니다. 이중나선 구조는 DNA를 보호하여
손상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5. DNA의 접근성. DNA는 세포 내에서 다양한 단백질에 의해 조절됩니다. 이중 나선 구조는 DNA의 일부분만을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DNA의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6. DNA의 유연성. DNA는 세포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접혀서 존재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는 DNA의 유연성을 유지하여 DNA가 다양한 형태로 접힐 수 있도록 합니다. 요약하자면 DNA의 이중 나선 구조는 생명체의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수소 결합 안정성, 상보성 원칙, DNA 복제와 전사, 환경 요인에 대한 안정성, 세포 내 조절을 위한 접근성, 세포 내 다양한 문맥에서의 유연성을 포함한 여러 기능에 필수적입니다. 신체 모든 세포에는 DNA가 동일한가요? 아니요, 몸의 모든 세포가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모든 세포가 동일한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정보의 활용 방식은 세포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뇌세포와 근육세포는 동일한 DNA를 가지고 있지만 뇌의 세포는 신경계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이온 채널 등의 유전자를 발현합니다. 뇌의 세포는 신경계를 제어하는 데 필요한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이온 채널 등의 유전자를 발현합니다. 다음은 다른 세포 유형에서 발현되는 유전자 예시입니다. 뇌 세포, 신경 전달 물질, 수용체, 이온 채널, 근육 세포, 근육 단백질, 인슐린 저항 관련 단백질, 피부 세포, 콜라겐, 케라틴, 멜라닌, 혈액 세포,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간 세포,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대사 효소, 이러한 유전자 발현의 차이는 세포 분열 동안 조절됩니다. DNA가 세포 분열 중에 복제될 때 각 가닥은 새로운 세포의 핵으로 이동합니다. 새로운 세포의 핵에 도달한 후 DNA는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단백질과 결합합니다. 이 단백질들은 특정 유전자가 발현되거나 억제되도록 합니다. 따라서 모든 세포가 동일한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이 정보의 활용 방식은 세포 유형에 따라 다르며 세포의 기능을 결정하고 신체 기능의 복잡성에 기여합니다. DNA 이중 나선의 구조는 그저 멋진 형태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조는 생명의 근본을 이루고 생명체가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며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각 세포에 동일한 DNA가 있지만 세포 유형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유전자들은 생명체의 다양한 기능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중 나선 구조의 신비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생명의 본질을 더 깊이 탐구하고 생명과학의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생명의 열쇠를 손에 쥔 우리는 이제 그 문을 열어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